자, 유튜브 퐁TV와 창공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버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패치 후로 이제 해골 군대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해골 군대, 저희 방 시청자님이 하나 제보를 해주셨어요.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해골 군대로 호그라이더 벽 타는 거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왼쪽 오른쪽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리플레이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방을 파주세요. 오케이. 자, 요거는 처음에 순환으로 빠르게 돌릴게요. 돌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요렇게 이제 지금 패가 나왔죠. 패가 나왔으면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왼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중앙에서 오른쪽 두 칸 여기 스켈레톤 아미를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호그라이드를 맨 끝에 놓으시면 돼요. 호그라이드를 여기 놓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이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여기 라이트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벽타기 깔끔하죠? 고급 점프.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막으셔야 되는데, 형님 요거 막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은 달라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오른쪽 두 칸이었잖아. 호그라이드는 똑같아요. 맨 끝에 놓는 건 똑같아. 왼쪽도 맨 끝에, 오른쪽도 맨 끝에. 먼저 놓는 것도 스켈레톤 암이 제일 먼저.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왼쪽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여기. 중앙에서 왼쪽 한 칸, 밑에, 여기. 아시겠죠? 여기 먼저 놓으시고, 호그라이드를 끝에 놓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중앙에서 왼쪽 한 칸, 밑에, 여기. 놓으시고,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자,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이게 밀어줘야 되는데 스켈레톤 아미를 해골 군대를 이제 요 끝에 위치하게 하면 돼. 근데 요 끝에 위치하게 여기나 여기 위치하게 하는 칸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셨죠? 왼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오른쪽 두 칸,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왼쪽 한 칸의 밑에 여기 아래 한 칸 아래 요쪽에 놓으시고 오른쪽을 호그라이드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벽그 점프가 되죠. 그러면 좋은 점이 이제 뭐 방타나 요런 거를 최대한 당길 수가 있죠. 공격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뭐 멀리 지은 방타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탈 수 있는 타이밍이면 안 타는 것보다 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방타 짓기도 까다롭고 상대하기도 까다롭다.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요거 팁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늘 요걸로 꿀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팁으로 양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퐁TV의 하창봉이었습니다.